아, 근데 주영은 포르쉐 드럼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안 사는 거예요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선생님, 선생님들. 을밀대 먹으러 왔습니다. 아, 을밀대. 을밀대를 먹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온 것은 서울 모빌리티 쇼입니다. 수시로 얼마예요? 그러세요? 뭐 제가 알기로만 한 1억 해서부터 1억 한 뭐 6천 뭐 2억 뭐 이렇게 사정들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 제가 아마 싱글 스트로크를 계속 쳐 갖고 한 10원, 20원, 30원 네. 계속 쳐 갖고 한 30년 정도 벌면은 한 대 정도 계약금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. 아, 또 올라요? 아, 인플레이션 때문에. 아, 물가상승으로 인해서. 그러면 10억. 죽을 때까지. 30년 뒤에 한 10억 정도 하는 걸로.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쳐야 돼. 아, 근데 중요함은 포르쉐 드럼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안 사는 거예요. 안 사요? 안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저희 집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다 휠 까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안 사고 있습니다. 합리적인 이유. 예. 모두가 떠난 모터쇼장에서 저희는 아 제가 아까 그 차에서 제 콘텐츠를 좀 보여드렸거든요. 아, 보여드렸어? 아, 보여드렸어. 그 아카펠라 팀이 뭐 55만인가가 있으시다 그랬고. 아니 550만. 저는 지금 이제 250명 있기 때문에 곧 아파요. 제가 유튜브에서 또 포르쉐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포르쉐 사장님이신가요? 맞아요. 네, 그러면 더 설명을 위해서 저희 정우성 디자이너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우 정우성 씨가 있는데요. 정우성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배우 이다희 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드럼 세션도 타르가